이슈 블라썸.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기분을 해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편하고도 기분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먹는 것인데요. 의식주의 한 요소인 만큼 우리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기에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만큼은 쉽게 용납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여기 학교와 회사 등 7,000개가 넘는 곳에 불량식품을 납품한 한 업체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에 가격이 싼 다른 원료를 섞거나 함량 미달의 불량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업체 대표를 포함해 총 1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돼지 갈비살 대신 닭껍질과 닭 분쇄육을 썼고 오징어 대신 돼지 지방을 사용했습니다.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생산 단가를 줄였는데요. 하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성분을 허위로 표시했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DBS 이슈 블라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KDBS 이슈 블라썸의 이동혁입니다. 오늘은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10월달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이 함께 공존하는 오늘인 31일. 이슈블라썸도 시험기간의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험기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중간고사 공부를 하시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험 기간 동안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고 잠도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잤던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기간이 끝났다고 마냥 신나게 놀 수만은 없다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 레포트 작성에 치여 살기도 하고 또 중간고사 이후에 발표 준비 때문에 팀플에 허덕이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대학생활이 그리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소소한 위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에 밝은 노래 들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래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있잖아, 요즘 너무 이상해. 복잡한 걱정거리만 늘어놓고 답답한 맘에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래. 조그만 실수에 예민하고 커다란 칭찬엔 어색해지고 알잖아, 어차피 다 지난 일인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Hi hi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쉬운 마음에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도 누구나 열 번쯤은 겪을 일인걸 알잖아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네,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관련 뉴스 한번 듣고 오실까 합니다. 독일에서 잠적 중인 최순실 씨의 근황이 간접적이나마 연합뉴스 TV에 포착됐습니다. 최 씨는 제대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며 귀국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뜻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 씨의 한국적 지인 중 한 명인 A 씨는 지난 2주간 최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몇 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연합뉴스 TV 기자와 통화해서 지난 25일 새벽 최 씨와 마지막 통화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 씨는 특히 태블릿 PC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기문란이란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울음을 터뜨렸고 한국에 돌아가 다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현재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이슈는 바로 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파문인데요.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이번 사건은 국가적 기밀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 한 사람의 입장에 좌우해 움직였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여러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 양하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하임 기자, 일단 이 최순실 게이트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바탕엔 최순실 씨의 딸이죠. 바로 이 정유라 씨와 관련한 깊은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학점 논란이 이 모든 파동의 계기가 됩니다. 잦은 결석으로 당시 F학점의 수준이었던 정유라 씨가 어떤 연유로인지 B+의 학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결석을 38번이나 했지만 무사히 졸업을 한 것과 더불어 심지어 이화여대로 특례 입학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화여대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조차 의심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충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갔는데요. 한 언론사 중 하나가 이 배우에 영생교와 미르재단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캐내려고 했지만 청와대의 반발이 커지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JTBC에서 최순실 씨의 연구실 근처 쓰레기와 컴퓨터를 통해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비밀이 현재 밝혀진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쩌면 이러한 이전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진실은 정말 어둠 속에 갇혀서 영영 빛을 보지 못했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최순실 게이트를 검색하면 연관된 검색어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JTBC에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들이 최순실 씨에게서 나왔다고 폭로했었는데요.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그저 오래된 친구 사이로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며 현재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고 혹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만 이마저 녹화된 영상임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말만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 기밀 문서까지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명 최순실 파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국가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것과 더불어 정부 부처의 공식 문서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도 커지면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교통상부 내에 있던 호주 총리와의 전화통화 문서가 사전 유출되었고요. 그 외에도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의 다량의 국무문서가 유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역대 경호처장 현황에 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경호실 인사 개입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산 넘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20여 개에 달하는 대학교에서 이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국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시국선언이란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때 지식인 혹은 종교계 인사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인데요. 현재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도 아닌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의 국정정반에 개입한 부분에 따라 시국선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외교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 또한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군사기밀 분류상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문서를 누출한 혐의에 따라 그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야 모르겠지만 재력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의 논리가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쉽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양하임 기자. 네, 지금까지 양하임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논란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던 사건이 눈덩이 굴리듯 점점 커져서 지금에선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러시아 인형 중에 미트로시카라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커다란 인형을 반을 갈라 열어보면 그 안에 작은 인형이 하나 들어있고 또 이러한 작은 인형을 다시 반을 갈라 열어보면 그보다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미트로시카입니다. 진실의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국민들의 충격과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처벌과 그에 대한 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KBS 이슈블러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슈블러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이동혁, 양하임, 기술의 이혜지였습니다.